여기 이 빨간 밑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탁 치면 달 정도의 그 위치에서 내가 나가니까 명준님이 한바람치기 한번 해봐. 그때 했던 거 한바람치기! 한 번하고 두 번째 딱 주장해서 업었는데 그게 업어치기 성공. 그래서 그 한판 죽였어요.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아, 제가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이분을 보고 유도를 시작을 했고, 제가 이분 시합 영상을 보면서 유도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분 모셨습니다. 네, 김민수 선수 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996년 미국 아틀란타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미스터 샤크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2008년도에 K1 계약이 끝나서 그때부터 한 5년 동안 사실은 골프만 쳤어요. 네, 골프만 프로 골퍼 도전하면서 골프만 쳤었고, 근데 2014년도에 그 주식회사 설립해서 그 골프채 유통 사업에 그 일본에서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리퍼브나 중고 클럽 파는 그 골프 사업도 했었고, 지금은 작년에 그 회사 계열사인 그 미스터 자커 멀티짐을 유도 체육관을 설립해서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선수에서 사업가로 네. 이렇게 변신을 하신 거네요. 부지런한 지도자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이 좋아서 다시 유도계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골프를 치셨다고 하셨잖아요. 선수들 하고 나서 무슨 재활을 하면서 무슨 운동을 좀 하면 할까 하다가 그냥 프로골퍼들이랑 이제 안내인 친구들이랑 골프 치면서 친하게 듣는데, 이제 프로골퍼 친구들이 골프를 너무 잘 친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에 고무님을 만나게 돼서 공을 치게 됐는데, 고무님께서 저의 골프 실적을 인정해서 거기에 스폰서십 계약을 해서 영종도에서 한 4년 동안 프로골퍼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골프를 학교에서 잠깐 배웠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덩치 큰 사람들이 네. 골프채 잡는 게 안 돼요. 이게 가동 범위가 안 나가지고. 그거 완전 잘못된 생각.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잘못된 생각. 지금 유러피안 투어를 보면은 그들의 체격이 웬만한 선수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바바하슨 뭐 총 192 정도에다가 뭐 필미키슨 다 저만한 선수들 때문에 덩치 큰 사람들이 골프를 못 친다, 가슴 큰 사람이 골프를 친다, 그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네. 어떻게 그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지. 물론 배가 나오면 좀 불리할 수는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약간 다른 종목 하다가 이 종목을 넘어가면 힘든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만약 뚱뚱하게 골프를 배운 사람이다,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은 거리와 더 퍼포먼스 찰 수가 있겠죠. 아,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선수 하면 사실 대중분들한테는 이제 유도 선수로 먼저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탁구 선수였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찌면서 씨름부로 이적됐고, 씨름부에서 씨름의 겨울에 유도 씨름을 안 하니까 유도하는 체육관에서 유도를 하게 됐죠. 네. 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유도 선수의 꿈을 키우게 된 게 초등학교 5학년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6학년이 시작되는 겨울에 유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수상 성적이라든지 고등학교 두각을 나타내게 되셨는지? 초등학교 되셨는지. 6학년 때는 성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 어렸을 때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 특별한 성적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서 많이 다른 사람 틀린 이런 고등학교 생활을 했죠. 빨리 유치 국가대표를 됐고, 네. 고3 때부터 쭉 성인 될 때까지 좋은 성적으로 국가대표 유지하면서 그렇게 국가대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억되는 게 이제 아틀란타 올림픽. 네. 이제 은메달을 따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시합이나 이런 게? 그, 아틀란타 올림픽 그 때는 주니어였어요. 주니어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선배들을 다 이기고 주니어 세계 챔피언인데 불구하고도 우리나라의 선발전에서 1등을 해서 올림픽이란 무대를 떴죠. 사실은 제가 정말 기억나는 시합은 1994년 세계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그 멀죠. 이집트 카이로 굉장히 먼데 그때는 더 멀었어요. 94년도면은 우리나라의 비행기의 흡연도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나요. 아, 저는 뭐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그랬었고 비행기를 한번 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절차 무슨 뭐 안기부 가서 교육도 받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머나먼 이집트 그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경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뭐 잘 돼 있고 이러지만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체격도 크셨잖아요. 근데 좋은 아주 말씀이신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때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좌석이 굉장히 비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중간 네 칸에 우리는 바닥에 비어 있었어요. 체중을 빼는 선수들이 많고 저도 역시 힘을 뺐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바닥에 쫙 깔고 그다음에 저 비행기 꼬랑 쪽 가서 지금은 비행기 꼬랑지에 가면은 거기 승무원들이 네, 쉬고 그렇죠. 음식을 할 수 있는 약간 자그마한 주방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은 에이 저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어 저 김민수 왜 저래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입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우리가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게 뒷자리 가서 편하게 둘러서 다니고 그랬었어요. 비행기 탔어요. 네. 대한항공 누나들이 다 보고 나왔었어요. 그때 1994년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 세계 청소년 대회를 구경하셨던 누나들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따뜻한 커피, 시원한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연락 한번 주십시오. 다시 유도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네. 세계대회에서 네. 이제 메달도 따시고 네. 이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셨는데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시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림픽 준결승에 네. 프랑스의 스테판 레코 그 다음에 올림픽 3회전에 러시아의 세르게이프 아, 네. 선수가 네, 뭐 사실 올림픽 때 했던 선수는 다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왜 그랬냐면 기억에 남냐면은 저는 그들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올림픽하기 전에 올림픽 한번 하기 전에는 전 다 기억나요. 러시아의 세르게이프, 네덜란드의 소네만스, 그 다음에 준결승에 만난 스테판 랭코. 스테판 랭코라는 선수랑은 제가 주니어이기 때문에 그 선수랑 싸울 수 있는 기록도 안 됐었죠. 워낙 월등히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러시아 가서 그 선수 세르게이프 선수랑 경기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그 네덜란드의 소네만스 선수랑도 경기를 했었는데 두 번 다 졌던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대진표를 봤을 때 그래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였었고 아 그렇죠. 그리고선 내가 그들과 대적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일이 벌어졌죠. 제가 그 선수를 다 이기고 준결승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리고선 준결승에 그 굳히기를 굉장히 잘하는 프랑스의 스테판 랭코 그 선수가 저를 넘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바닥에 끌고 내려와서 계속 제 목을 조르고 계속 팔을 뻗고 그런 걸 했었는데 제가 그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안병근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민수야 너는 힘과 체력이 정말 좋은데 그 기술로는 유럽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 지금은 나중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기술 하나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한 게 한팔 업어치기라는 기술을 물론 다 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되게 집중적으로 왼손 모션에 오른손 모션 틀어잡는 그런 기술을 굉장히 연습해서 하루에 변형으로 예 변형으로 한 하루에 그래도 한 처음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사이드 빨간 매트까지 끝까지 밀려나서 돌아서 나오는데 그 제 한 2m 앞에 안병훈 선생님이 저한테 정확히 얘기했어요. 한 번만 그 한 팔 없이 해봐. 네. 그리고 아직까지 귀에 돌려. 피가 나서 피를 닦으면 생각해서 이거 한번 하면 될 것 같은 걸 하는 거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잡아서 그 뒤더라도 한 판을 이겼어요. 아, 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네. 저는 지금 눈물 나려고 해요. 진짜로 여기 빨간 밑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탁 치면 달 정도의 그 위치에서 내가 나가니까 안병훈님이 한 판 어치 한번 해봐. 그때 했던 거! 한 판 어치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뒤로 나와서 딱 하면서 그래,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 친구가 그 자세를 유지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자세를. 그래서 그 타이밍 못했어요. 한 번하고 두 번째 딱 주장해서 업었는데 그게 업어치기 성공. 그래서 그 한 판 죽였어요. 업어치기 기술은 7,500여 관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사실 그 한 판승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아마 3, 4위 정도로 밀려났을 거고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만 3, 4위 밀려났었으면은 메달을 딸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올림픽 시상식 때 올라가 있던 그 사람들은 제가 감히 그 나이 때 대적할 수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업어치기 영상을 봤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중량급이 그렇게 빠른 업어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업어치기는
조금씩 했었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 올림픽 끝난 후에는 그 업어치기를 굉장히 주로 많이 했었어요. 가끔씩 그 영상을 안 본다는 거지 만 자주 보는데 네. 업어치 하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빠르고 주저앉자마자 진짜 용수처럼 저렇게 튕튕 올라갈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중량급의 움직임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그때는 좀 타이밍이 좀 제대로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건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괴물로 변했던 그런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유도하면 유능재강이잖아요. 네, 그렇죠. 유능재. 네. 딱 그 단어의 표본이 아니었나. 아, 또 이제 말씀드리면 올림픽 결승에서 네. 그 선수를 잡는 순간 느꼈는데 그 선수가 세계 랭킹 그때 1위였었고 느꼈어요. 안 되겠다. 이런 말하면 창피를 안 되겠다 느껴서 지금도 지금 24년이란 25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선수랑 진짜 받잡고 막 숨이가 탁탁거리면서 막 못 싸웠던 경기를 못했던 게 지금 너무너무 아쉬워요. 내가 그 선수 졌다는 게 아쉽다는 게 아니라 그 선수랑 경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땀 흘리고 막 집어당기고 막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게 너무너무 아쉬워. 네, 뭐 사실은 네. 내 선수가 도복을 한번 잡은 다음에 질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지만 그 어린아이는 좀 느꼈어. 좀 강하다. 아무것도 힘을 못 쓰고 순식간에 그냥 져서 그냥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의 벽을 실감했던 네.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상대에 올라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했던 그런 버릇이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열심히 합니다. 또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강연에 가면은 니네가 선생님처럼 나이가 40대 중반 50대가 됐을 때 어떻게 유소년기를 보냈는지에 따라서도 니네들 책임감이 굉장히 틀려질 것이다. 지금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꼭 전달해요.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은 분명히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많습니다. 뭐 그렇지 사실은 뭐 열심히 안 살고도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아주 큰 테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보시는 그 구독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땀 흘리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뛰십시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